자 도서관에서 두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날씨가 너무 더워서 문을 열고자 했지만 이내 다른 학생은 문을 열면 도로의 소음 때문에 공부할 수 없다라고 반대했습니다. 한 학생은 더워서 문을 열고 싶고 또 다른 학생은 소음 때문에 문을 열기를 원치 않고 자 이러한 갈등에 있을 때에 여러분이라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세 가지 질문을, 세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찰항 상대편 학생을 신고한다. 공부방해죄로. 두 번째, 소송을 준비한다. 공부방해죄로. 세 번째, 창의적 해결책을 구한다. 몇 번입니까? 몇 번입니까? 예, 3번이죠, 3번. 도서관 사서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는 자세히 보니까 관찰을 해보니 환기하기 위하여 그러나 바로 앞에 는 문을 열지 않고 도서관 뒤쪽에는 문을 활짝 열어줬더니 소음은 나지 않은 채 시원한 바람이 나서 이두 사람의 그러한 갈등을 아주 명쾌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는 피스메이커, 창의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이 갈등 사례 갈등 해결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변호사 켄 산데라는 분이 그의 책 '피스 메이커'에서 갈등을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갈등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기회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등의 정의 시작. 갈등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기회이다. 그래서 이 캔산대는 갈등을는 회피하거나 도망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즉 갈등을 만나면 그것조차도 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구나. 라고 여기며 열심히 기도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이른바 갈등공화국 혹은 소송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다툼과 분쟁이 가득합니다. 지난 2014년도에 민사와 형사의 소송 건수는 무려 650만 건. 역시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1위. 또 삼성 경제 연구소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이러한 갈등 때문에 즉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최대 246조 원, 그러니까 1인당 국내 총생산의 생산의 27%를 갈등 해소 비용, 민사 소송, 형사 소송 이러한 것에 지불한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일터나 가정에서 어떠한 갈등에 직면해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가정에는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그 아들들이 서로 다투며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이 가문의 가장 심각한 갈등의 원인은 가정 경제의 파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한 땅의 기근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뭐 불강력적인 거죠.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탁월한다 안될 외적으로 기근이 닥쳐오면 예를 들어 IMF라든지 또 2008년 세계 경제 금융 위기라든지 만약 지금 유럽이라면 브렉시트처럼 영국 유럽 연합에서 탈퇴함을 일어나는 이런 불안정적인 기회 이런 상황에 야곱의 가문이 놓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아들들에게 너희 이집트에 가서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들들은 그 명령에 반발하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금 현재 스파이라는 혐의, 간첩이란 혐의를 받고 있고 만약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이집트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왜 베냐민을 그 나라에 가서 언급해서 이렇게 곤란을 초래했냐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들들은 오히려 아니 그 땅의 총리가 우리 가정상을 꼬치꼬치 묻기에 대답했을 뿐이지 우리가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할지 누가 알았냐 오히려 아버지에게 반문합니다. 더, 더군다나, 야곱은 4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베냐민을 말합니다. 자신의 눈앞에 이미 9명의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명의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므는 이미 갇혀있으니까요.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베냐민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유일한 아들을 베냐민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열 아들은 전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는 요셉뿐만 아니라 베냐민도 지금 편애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 말에 아들들은 지금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또 상처를 받았을까요? 이 야곱 가문의 이러한 갈등은 수개월이 지속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3장 10절에 보면 유다가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두번 갔다 왔으리이다. 직선거리로 애굽에서 가난까지 약 열흘 거리 있에 쉬지 않고 왔다 갔다 했으면 벌써 40일. 즉 수개월이 아마 소요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 가문의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시간은 흐르고 식량은 떨어져 가고 가정 식구들끼리 갈등은 더욱 더 커져갑니다. 더군다나 이 편애라는 이 해묵은 원수가 부자지간을 더욱 더 갈라놓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또 서로를 더욱 더 원망하고 있죠. 혹시 심야기도 오신 분들 중에서 돈 때문에 심각한 갈등에 그렇게 놓여 있는 부부가 혹시 있습니까? 혹은 일터의 그런 어려움 때문에 가족 사이나 혹은 어떤 누군가의 관계가 더욱더 멀어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갈등이 기회라고 하는데 이 갈등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갈등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 이것입니다.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책임을 스스로 지라는 것을 통해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 본문의 가르침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책임을 스스로 지라. 야곱이 베냐민 이집트로 결코 데려갈 수 없다고 하자 42장에 보면 야곱의 장자 루우벤이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42장 37절을 보시면 루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두,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루벤의 말은 얼핏 보면 멋져 보입니다. 베냐민을 반드시 자기 손으로 데려오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루벤의 말을 자세히 보면 자신의 이 책임을 교묘히 자신의 아들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아버지 앞에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자기를 죽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두 아들을 죽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아버지 또 이러한 무책임한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왜 아무 죄가 없는 아들 두 아들들이 죽어야 됩니까? 야곱은 루벤의 이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이 사람의 말은 본문에서는 존재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말 뿐으로 공중에 사라졌을 뿐이죠. 오히려 야곱은 자녀들 앞에 만약 베냐민 오지 않으면 베냐민이 이르면 나는 그저 슬픔 중에 죽을 거야라고 더 애곡합니다. 그러나 성경 저자는 의도적으로 르우벤과 이 사람을 서로 대조합니다.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유다는 뭐라고 아버지에게 말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43장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는 자신이 직접 담보가 되겠다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자신은 반드시 데려올 것이고 베냐민을 만약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아버지 야곱 앞에 영원히 죄를 짓는자가 될 거라고 자기가 반드시 데려올 거라고 말합니다. 즉 유다는 르우벤과 달리 자신의 이 모든 갈등 상황의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유다의 결심은 확고 부동했죠. 훗날 이제 요셉이 실제로 이 베냐민을 자기 앞에 구류하고. 나머지들은 다 이제 아버지께로 가라고 말하자 유다는 그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내가 유 베냐민 대신에 감옥에 갇히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철저하게 이 갈등 상황 속에서 내가 책임지겠느라고 내가 담보가 되겠나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루벤의 말 앞에서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다가 바로 이 야곱 유다 앞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입니다. 그리고는 베냐민과 베냐민을 이집트 땅으로 데려가라고 허락하죠. 결국 이 야곱 가문의 수개월간 지속된 이 갈등은 바로 단한 사람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자를 통하여 이제 문이 활짝 갈등 해결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주님은. 지금 이 시대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든지, 또 우리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에서든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있는지 간에, 거는 누군가 유다처럼 나와서 내가 스스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는 자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사건 해결에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기 오늘 밤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조합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과 일터에서 어떠한 난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든지 간에 오늘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유다의 모범을 보았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이러한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 예를 들면 자녀 교육에 있어서 더 이상 배우자 탓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이 세상 탓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 책임이라고 내가 담당하겠노라고 눈물의 기도를 들이셔야 됩니다 주일학교 이제 다음 주부터 영유아부 시작하여 우리가 사역 가운데 나아갔지만 이제 주일학교 사역에 있어서 더 이상 세상 탓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입시대도 탓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이 세대에 강팍한 문화 탓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 탓은 지나간 세월로 족합니다.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내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직접 담보가 되겠노라고 하나님, 내가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음 세대를 모양하겠노라고 책임을 지십시오.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굶주려 기진한 5천 명 앞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예수님 다 보내세요. 각자 알아서 먹게 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부탁하자. 예수님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자 제자들은 그 말을 순 듣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5천 명을 먹이고자 책임을 먼저 졌죠. 그러자 예수님은 책임을 진 제자들의 손, 그 손에 불린 오병예를 통하여 5천 명을 먹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직자리번에 새롭게 부른받은 분들, 세워지지 않은 분들보다 뭔가 도덕적으로 탁월해서 세워진 것도 아니고요. 무엇인가 잘라서 세워진 것도 결단아입니다 그저 책임을 지려는 자. 유다처럼 내가 책임을 지겠노라고. 우리가 교회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지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책임지로 나라는, 그 책임의 자리에 부른받은 것이죠. 저는 교회나 가정이나, 정말로 내가 책임지겠노라는 유다의 고백을 하는 분들, 바로 그분들이 우리 가운데에 허당하게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갈등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을까요?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자, 맨 처음엔 갈등 앞에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책임을 스스로 진다면, 두 번째로는 이 갈등이 발생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자, 야곱은 유다의 말에 설득되어 베냐민을 보내죠. 야곱 입장에서 그 이집트의 그 무서운 총리의 마음을 사기 위해 예물을 준비합니다. 또 자녀들의 곡식 주머니에 있었던 돈, 요셉이 몰래 넣어줬던 그돈 다시 넣어주고 다시 새로운 양식을 사기 위한 돈도 준비합니다. 그리고 1 4 절에. 야곱이 이러한 기도를 남기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야곱은 요셉인 줄 모르고 그 엄한 사람 자신의 베냐민을 데려가려는 그 이상한 무지막지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와 긍위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 시므원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희구했습니다. 야곱은 참으로 오랜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 말로 엘 샤다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히브리 말로 엘 샤다이. 엘 샤다이는 바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도 나타나신 하나님의 칭호였죠. 엘 샤다이. 야곱은 엘 샤다이께서 바로 그 사람 앞에서 은혜를 베풀어 이 모든 걸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야곱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이 언급한 그 무시무시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란 사실을 야곱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또, 우리는 그 요셉이 형들의 곡식주머니에 돈을 몰래 넣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야곱도, 야곱의 형들도 이 돈의 출처를 알지 못했죠. 또, 우리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에 근거하여 자신의 가족들 모두를 이집트의 풍요한 땅으로 인도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야곱과 그의 가문들은 자신들이 왜 이렇게 엄한 고생을 하고 있지? 하나님 우리 죄를 다 무시는 건가라고 죄책감과 당혹감에만 붙들려 있었습니다. 결국은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정리합니다. 그것은 모든 갈등이 있기 전에 무엇이 먼저 역사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리 이미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역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당한 갈등이 아무리 당혹하고 또 놀랍고 또 억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아, 아니야, 아니야. 우리 시각은 이렇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극률은 이 갈등이 발생되기 전에 이미 역사하고 있어. 라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미리 감사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비행기를 타실 때에 이 땅이 펼쳐지는 풍광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러시아의 시베리아의 우거진 살림 위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지나갈 때에 밑에 보니 사람들의 인적은 없었고 그렇지만 곳곳에 눈이 흩뿌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너무 뭉클하게 다음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아니 이 시베리아 땅 아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데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눈을 내리고 계시는구나 아 그렇구나 인간이 알아주든 인간이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 자신의 은총을 성실하게 베푸시는구나 내가 오기 전에 이곳에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로 할진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성경은 선포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것은 당연하지만 그냥 성경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고 있었고요. 우리가 아직 태중에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태중에서부터 우리를 향한 한치의 우차도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스터 플랜을 갖고 우리 인생을 섭리하고 계셨으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 에베 조서 같은 성경을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사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들로 삼을 계획을 하나님이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고난을 겪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일하고 계셨고요. 마치 요셉의 야구 입장에서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요셉은 살아서 나보나더 풍성한 야곱의 은 가문을 살릴 계획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밤, 오늘 밤이 부분의 분명한 진리를 마음속에 각인하십시오. 내가 고난을 겪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만약에 야곱이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했을까요? 또 만약 야곱이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을 미리 알았다면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아마 야곱은 기근 중에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기근 중에서 소망을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었겠죠. 그리고 그는 그 고난 중에서도 아들을 원망하지. 아들들을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오늘 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의 고난, 우리의 갈등 너머에 이미 부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몸에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갈등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 시작. 갈등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어떻게 갈등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 갈등 속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받침을 통해서입니다. 야곱은 기도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죠. 14절, 아번절을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예.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 요셉도 잃어버렸고, 또 이제 유일하게 남았다라고 주장하는 아들 베냐민도 내려놓기를 결단합니다. 마치 번재단 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올려놓고 태워지길 기다리는 신경이었겠죠. 나아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고, 이제 요셉이 살아 있다는 소식을 듣기 전까지 약한달 기간 동안 야곱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아마 저는 이러한 상상을 해봅니다. 피 말리며 기다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야곱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은 사람은요 피 말리지 않아요. 그냥 담담할 뿐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또 초조하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 나의 모든 생명도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잠히 이런 고백만 하죠. 하나님, 제가 살든지 죽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문이 활짝 열리든지 닫히든지, 내가 죽든지, 내가 상, 성공하든지, 하나님의 주권 앞에만 자신을 맡길 뿐이죠. 어쩌면, 어쩌면 야곱의 마음 속에, 우리가 천국가서 야곱의 마, 야곱에게 인터뷰하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야곱의 마음 한쪽 구석에는 이런 생각이 감돌았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분명히 죽었는데, 근데 요셉이 꾸었던 꿈은 도대체 뭐지? 분명히 20여 년 전에 요셉의 꿈에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에게 꾸는 꿈을 꾸었다며, 그 꿈의 내용은 뭐지 그러면서 그꿈 때문에 또 눈물을 엮겠고 아니 분명히 엘시아다의 전능자가 분명히 시건하지 않으실 텐데 아마 이런 일말의 희망을 불태웠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아들들이 떠났던 그 남쪽 가나안 땅 남쪽이 바로 이집트가 있으니까요 바로 날마다 일말의 희망을 갖고 남쪽을 바라보았을런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이처럼 은혜를 체험한 이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기 전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경험을 했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비로 세워지기 전뭘 했습니까? 백색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죠. 룻, 그는 자신의 남편도 잃고, 이제 시어머니 자신만 남았던 상황에서 자신의 동족을 다 포기하고, 다시 그렇게 출가하는 것도 다 포기한 채 시어머니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했죠. 근데 의탁한 그 순간, 그녀의 발은 훗날 자신의 남편이 될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당도하게 되었죠. 에스더는 사흘간 금식한 이후에 오늘 야곱과 유사한 고백을 하며 황제 앞에 나아가며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이 그러면서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동족을 살리는 데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 심야기도의 성도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얻으리라. 지난 2013년 4월, 케네스 메라는 선교사님이 북한 체제 전복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북한에 억누되어 우리도 충격을 받았죠. 15년 중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 노동수용소에 구금되었죠. 날마다 땅을 파고 돌을 옮기고 길을 닦고 그러다 영양실조에 걸려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고향 생각나고 가족 생각 나면 너무 힘들었고 정말로 대화도 되지 않은 이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지만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교도관들에게 예수님을 직접 언급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북한 교도관들이 스스로 개인적 자리가 오면은 목사님. 아마 이렇게 했 목사 양반, 목사 동무 얘기 좀 해주시라고 뭐 이렇게 부탁을 했겠죠. 그러면서 미국에 의해 석방 협상이 시작되자 한 교도관은 아무데도 가지 마세요. 당신이 여기 있어서 우리는 행운이었어요. 조금만 더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당신과 대화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 교도관은 우리는 교도관이고 당신은 죄수인데 어떻게 우리보다 행복해 보일 수 있나요? 당신의 기쁨은 대체 어디서 오나요? 라고 물어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성교사님에게, 아니,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들이 응답하셨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진짜라면 당신은 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때 성교사은 이러한 말을 했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계획에 당신이 포함되어 있을런지 모릅니다. 제가 여기에 있지 않다면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수 있었겠습니까? 2014년 11월, 약 1년하고도 약 7개월이 흘렀을 때에, 미국의 끈질긴 노력으로 마치네 이 선교사님은 석방이 되었습니다. 석방이 되고 나서 한 언론에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감옥이나 다른 어떤 고난의 시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당신을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갈등을 해결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인생의 모든 경로는 이처럼 끊임없는 자기 부인과 내려놓음 끊임없는 자기 부인과 내려놓음의 연속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갈등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혜롭게 야곱처럼 내려놓음을 선택하십시오. 그럴 먼저나 우리 내면에 있는 우상을 분별하고 깨뜨려야 되죠. 자기 주관 또 자기 고집 다 포기해야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죽었다고 생각할 때에 살았다는 기쁨을 체험할 것이죠. 멸망했다고 절망할 때에 부요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임할 것입니다. 10편, 30편 5절 말씀.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러한 기쁨이 우리 주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우리 각 가정과 일터, 이 모든 갈등의 한복판 안에서 차고 넘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앞에, 앞서 불렀던 우리 찬양 있죠? 항상 진실케라는 이 찬양, 이 찬양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항상 겸손하게, 항상 사랑하게, 우리 마음을 이 갈등의 현장 속에서 바꿔 주시옵소서 고백합시다. 항상 진실게 내맘바고사내 마음 바꾸사 하나님답게 아여 주소서. 도 기장, 이, 주는 포기 장이, 나는 지는 날 빌드 솔 로서 기도 하 항상 진실게 내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겸손게 내맘 바꾸서 항상 겸손해. 함께 하여 주소서 고래합시다 주는 도기장이 주는 도기장이 나는 진을날 믿으소 기도하노니 항상 겸손케 항상 겸손게 은혜 바꾸사 주 앞에 먼저 우리 마음을 토로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갈등을 겪게 되면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합니다. 야곱의 아들처럼 원망도 하고요. 또 분노도 하게 되고, 또 죄책감과 자책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하면서 마음의 상하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말씀의 육상도 떠나가게 되고,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분노하고 생각해도 해결이 없는 듯 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증거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갈등을 겪으셔도 갈등의 직면에도 누군가 여러분을 심하게 비방하고 원망해도 시편 제제 반복적인 고백처럼 누군가 나의 영광을 거짓으로 바꾸어도 모든 기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회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에 있기 때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두 가지 응답을 받았습니다. 갈등 상황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 앞에 감사하는 기도의 응답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역시 우리 하나님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막상 갈등에 겪게 되면 저도 막막했었지만 아, 이렇게 멋지게 역시 우리 하나님 우리 멋지신 하나님 우리 그래,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모든 기회 이 기회 갈등의 기회를 좀 믿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답답한 거 아시죠? 억울한 거 아시죠? 분노하는 거 아시죠? 죄책감 갖는 거 아시죠?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없게 하기까지 또 마침내 이웃에게 유익이 끝이기까지 아버님 진실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같이 시간 나의 갈등을 부여잡고 아주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진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시간 간절히 사모하며